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동에 살고 있고 6남매를 키우고 있는 6남매 엄마 김정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 별로 익숙하진 않은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여기서 공연도 보고 예, 그리고 시상식도 참여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많은 그 공무원님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된 건 처음인데 예,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주신 일단 보건소장님과 또 그 관계 직원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저의 먼저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올해 46이고요. 저희 큰딸은 23, 그리고 여기 같이 온 여섯째 막내딸은 7살입니다. 큰딸과 2살 아래에 있는 그 아이들 작은 딸을 키우다가 제 나이 서른에 쌍둥이 딸을 얻었어요. 그리고 6년 뒤에 저희 집 귀한 다섯째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3년 뒤에 막내딸을 얻어서 이렇게 6남매 엄마가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시흥에 자리 잡던 2009년이 떠올라요.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9년 동안 시흥시민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다섯째 아들을 출산을 앞두고 여기 시흥에 이사를 왔을 때 보건소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보건소에서 건강한 모유 수유와 선발대회를 가족들과 함께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제가 시흥시에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시흥시 꿈나무 세계 속으로라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교육봉사를 경험했고 그때 경험이 큰 지침이 되어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언니를 따라서 싱가포르 연수를 따라 다녀왔던 우리 둘째 아이는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큐레이트를 꿈꾸고 지금 안동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중3 쌍둥이들도 또 6남매 중 귀여움을 담당하는 우리 막내까지도 꿈 많은 도전을 주저하지 않고 건강한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시흥시에 꼭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제가 6남매 엄마라고 하면 주변에서 깜짝 놀라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은 말썽을 부리지 않냐, 끊임없는 육아에 지치진 않냐, 그리고 남편과 싸우진 않냐. 사실 남편과 저도 많이 싸워요. 근데 그러면서 남편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남편의 응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든든한 가장인 저의 남편과 그리고 저 그리고 씩씩한 6남매와 우리 아이들, 우리 집은 그래도 꽤 건강한 가정이구나 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흥시의 덕분이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꼭 건강한 가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복한 환경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쑥쑥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들.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냐고요? 제가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가장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공간이 어디였을까요? 저는 여기 보이는 공터예요. 우리들만의 특별한 비밀 기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기지는 비록 주둥도 없고 특별한 놀이기구도 없지만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마음껏 놀아왔던 내면의 힘, 그것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놀아왔고 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부쩍 병원이 많아지고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는데도 주위를 둘러보면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놀이터에서 늦게까지 혼자 노는 아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눈길이 가는 아이, 엄마보다 경찰을 더 자주 찾는 아이들까지. 하지만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충분한 놀이와 휴식과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주변에 우리 어른들은 최선을 다해왔는지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하랴 학교 끝나면 학원 가기 바쁘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신 적도 드물 겁니다. 아이들은 참 빨리 자라요.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시간들을 너무 정신없이 공부만 하는데 공부만 시키는데 급급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마음껏 놀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어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이 필요해요. 조금 늦더라도 안심시켜주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만 달리려고 해요.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말이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난 2016년부터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왜 놀이 영역을 다룰까? 조금 궁금했었어요. 하지만 꾸준한 교육을 받으며 보건소 놀이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놀이는 곧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놀이라고 하면 그 활발한 신체 활동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놀이를 통해 건강한 정서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으려면 부모들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했기에 3년간 꾸준히 아이들에게 놀이가 밥이다 라는 주제로 시민 강좌를 열었고 현재 일을 수료한 76명의 놀이 활동가 저와 같은 플레이스타터가 지역 곳곳에 배출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플레이스타터들의 대표를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그간 아이들을 키우며 시흥시에서 받았던 제가 받았던 그 빚을 은혜로 갚으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플레이스타트들에게 이번 10월달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76명의 시민 플레이스타트들이 각자의 지역과 특성을 고려해서 6개의 소모임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놀이품앗이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동네 곳곳에 놀이 이모들이 함께 놀아줄 것이고요. 또 이웃집 엄마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놀이 전도사가 되어서 활발한 준비를 하려고 해요. 이제 저희 플레이스타터가 놀이터에서, 공원에서, 마을에서, 비밀기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허물없이 뛰어노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을 지켜보며 조금 늦더라도 아이들을 하염없이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어른이 되어주려고요. 여러분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 들어보셨죠?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행정과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려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업이 필요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아이들의 교육 영역, 복지 영역, 놀이터 등 공공 인프라를 만들고 관리하는 영역을 포함하며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청 여러 부서에서 우리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위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해요. 시흥은 시민이 주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흥의 주인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모두 조금씩 품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놀이는 마치 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자야 하는 것처럼 놀고 싶을 땐 놀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반드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속해 주실 거죠? 여러분, 건강한 도시에서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잘 놀고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플레이스타터는 또 하나의 엄마예요. 엄마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이들을 살피고 엄마들을 살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손길을 내밀고 싶은 시흥시의 엄마들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저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마음을 다해주셨던 여러분이 이제는 플레이스타터와 함께 건강한 시흥을 세워나가는 데 끈이 되어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